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15 광주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직위원회가 대국민 홍보와 함께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동통신사들이 고객들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무차별적으로 내주면서 당사자들에게는 알려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호남선 KTX 개통으로 항공 수요가 줄어들면 노선이 적은 광주공항은 졸림마더 위협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흡연과 식습관의 변화로 30, 40대 심근경색 환자가 5년 사이에 3배 정도 늘었습니다. KTX가 개통되고 나면 광주공항의 운명은 어떻게 바뀔까요? 10년 전 비슷한 상황을 맞은 대구공항의 사례를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경부선 KTX가 개통된 지 2년 만에 대구공항 김포 노선에서 이용객 80%가 떠났습니다. 곤두박질치는 탑승률에 대구 김포 노선은 이듬해 중단됐습니다. 광주공항의 김포 노선도 KTX 개통 이후 승객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KTX 탈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예, 비행기 타게 되면은 어차피 기다리고 뭐 수속 밟고 그런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서울 또 인접할 수 있는 거랑. 만일 대구공항의 경우처럼 김포 노선 운항이 중단되면 광주공항은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대구공항은 국제선 기능이 있고 제주와 인천공항 노선도 있지만 광주는 제주 노선 하나만 남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광주 김해 노선을 추진하는 등 신노선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결국 광주공항의 기능은 무안 국제공항으로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두 개 공항을 운영하는 것보다 하나의 공항을 가는 게 조금 효율적이죠. 아무래도 광주공항의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서 무안하고 광주에 대한 어떤 역할 부분들은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간공항 이전에 군공항 이전이 함께 가야 할지를 두고 광주와 전남이 대립하고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 2단계가 무안공항을 경유한다면 기능 통합에 탄력이 붙을 수 있어 상생 과제로 논의되고 있지만 해법을 찾기까지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 최대 흥행 요소인 남북 단일팀 성사 여부가 다음 달 중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유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4일 참가를 신청한 170개 나라를 상대로 단체 종목 대진표를 추첨합니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남북 단일팀 구성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여 흥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3일 여자 축구와 핸드볼 등 8개 종목에 108명이 참가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2015 광주 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오늘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늘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갑니다. 조직위원회는 오후에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홍보탑 제막식을 갖고 서울 신라호텔에서 유니폼 패션쇼를 여는 등 100일 앞으로 다가온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겨울과 봄 두 계절을 느끼실 텐데요. 아침까지는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장성이 영하 5도, 나주 영하 4도, 광주 영하 1도로 쌀쌀하겠고요. 하지만 낮에는 16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일교차가 20도 이상 크게 난다는 점은 염두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남 여수와 광양에 건조경보가 또 그 밖에 광주를 비롯한 전남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요즘 산불 등 화재 사고가 잦은 만큼 작은 불씨도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하늘 드러나 있고요. 대기질 지수도 보통 단계를 유지하면서 바깥 활동하는 데 무난하겠습니다. 현재의 기온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광주 영하 1도, 화순 영하 4도, 장흥 영하 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3, 4도가량 더 오르겠는데요. 광주 16도를 비롯해서 순천도 16도, 여수는 13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사기관들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훔쳐보고 있는 실태, 어제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수사기관들이 이동통신사들에게 한 해 수백만 건의 통신자료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 영장도 없이 본인에게 통보도 없이 말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단체 활동가인 김잔디 씨는 이동통신사인 LG유플러스가 자신의 휴대전화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겼는지 알려주기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동통신사와 수사기관들은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할 경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이 더 문제라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전 통지는 아니더라도 사후에라도 사실은 정보를 이런 이유로 제공하게 됐다라고는 공개를 하는 것이 정보의 대상자에게는 바람직한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자료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검찰과 경찰, 국정원이 요구하면 법원의 영장 없이도 통신자료를 제공해왔습니다. 결국에 통신자료 제공을 하게 되면 그 신원 확인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몇 날, 몇 시에 그 사이트에 또는 그 장소에 또는 그 전화번호에 가 있었거나 통화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국가기관이 알아가는 겁니다.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자료 제공이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저희 광주 MBC 기자들도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겼는지 여부를 각자 가입돼 있는 통신사들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광주지검과 전남경찰청이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받아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수사기관들은 어떤 목적으로 자료를 가져갔는지는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건 그렇고요. 작성 목적으로 하고 작성 목적이고 뭐 구체적으로 수사했던 얘기 있으면 제가 정말 모른다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수사기관에 넘기는 통신자료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2년 577만 명의 정보가 넘어갔던 것이 2013년에는 730만 명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수사기관에 무차별적으로 제공되는 통신자료가 한 해 수백만 건이라면 내 정보도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한신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수사기관들이 요청하면 영장도 없이 본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고객이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엔 지점으로 직접 방문하게 하고 있습니다. KT와 LG텔레콤은 신청할 때 한 번, 수령할 때 또 한 번 방문하도록 합니다. SK텔레콤은 전화로 신청을 받고 있지만 내역을 받기 위해선 전국의 40개로 한정된 지점을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지점을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보통 사흘에서 열흘 사이에 이 같은 통신자료 제공 내역 결과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통신사들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참여연대나 오픈넷과 같은 시민단체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이 통사들이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공개한 경우라도 위자료 청구와 같은 공익소송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통신자료 제공이 되었다고 하면 그 또 제공이 된 사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원고가 모집되면 저희가 그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와 온라인 게임 사업자 등도 이동통신 회사들처럼 수사기관에 아이디 등의 고객 정보를 제공해 왔지만 이용자들의 항의와 소송이 따르면서 현재는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과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학생 수가 1년 사이에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빛가람 혁신도시에 재학 중인 학생은 유치원 315명, 초등학생 548명 등 모두 5개 학교에 1,134명이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219명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도교육청은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학교를 늘려 8,700여 명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학교 급식 만족도가 2년 연속 전국 최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주관한 2014년도 학교 급식 만족도 평가에서 광주시 교육청은 76.3점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광주는 전국 평균보다 7.3점 낮은 점수를 기록했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꼴찌의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전남 교육청의 급식 만족도는 78.7점으로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6위를 차지했습니다.
주위에서 심근경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노인성 질환으로만 여겨졌었는데 최근 30, 40대 청장년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흡연과 육류 위주의 식생활이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자동차 정비일을 하는 40살 김모 씨는 일주일 전 현기증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뜻밖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장에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 동맥이 막혀 있어서 혈관에 이른바 스텐트를 심는 긴급 시술을 받았습니다. 운동하겠다, 뭐 몸을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쪽이겠다, 땀 많이 흘리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들어본 적도 없었고.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50대 이후일 정도로 노인 환자의 비율이 높은 심근경색. 하지만 청장년층이라고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전남대 병원이 최근 5년 동안 자체 심근경색 환자 실태를 분석한 결과 5년 전 100명이 조금 넘었던 30대 환자가 지난해 400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40대 환자는 1,200명에서 2,300명으로 2배가 증가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환자가 여성보다 2.5배가 많았는데 흡연과 육류 유지의 식생활, 운동 부족 등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가슴이 답답한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개 증상이 없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서 혈중에 기름기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중요하고 평소에 체중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마비로 불리는 급성 심근경색은 우리나라 40대 남성 돌연사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식생활 습관과 함께 청장년층의 심장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강은미 정의당 후보가 무소속 천정배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에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후보는 이번 4.29 보궐선거는 승패가 아닌 낡은 정치를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야당을 세우는 첫걸음이라며 천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부하고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 국회의원 정수 360명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옛 통합진보당 조남일 후보는 이번 선거가 새누리당의 시대착오적인 종북 색깔론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거리두기에서 비롯됐다며 야권이 단결해 비열한 종북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조준성 예비후보는 정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나중에 발생할 민원을 우려해서 구청이 과도하게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광주 남구의 영화관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모 건설사에 대해서 교통체증이나 공사소음 등의 민원을 우려해 남구청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허가를 내주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건축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정한 내부 지침은 건축허가를 제한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스포츠데이입니다. 80년대 한국 여자 핸드볼의 중심엔 광주시청 핸드볼팀이 있었죠. 그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이 5년 전 재창단됐는데요. 신생팀의 한계를 극복해내며 조금씩 조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을 만나고 왔습니다. 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빠른 패스를 연결해 시원한 골로 성공시킵니다. 지난 2010년 부활한 여자 핸드볼팀. 지난해까지도 선수가 부족해 부상 중에도 아픔을 참아내며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7명의 선수를 새로 영입하면서 한결 여유가 생겼습니다. 부상 선수들로 이제 게임을 뛰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성적 내기가. 근데 올해는 이제 선수도 많이 보강이 돼서 성적도 잘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대표팀 출신의 유망주 강경민 선수의 합류도 전력 상승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상위권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좋은 성적 나올 수 있게 언니들이랑 같이 노력할 거예요. 광주도시공사는 평균 연령 23세로 다른 팀 선수들에 비해 어린 데다 체격도 작습니다. 노련한 선수 영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어리지만 가능성이 보이는 선수들을 발굴해 팀 안에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선수들이 어리기 때문에 2, 3년 훈련을 해놓으면
상위 그룹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또 선수도 그런 각오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시작하는 코리아 리그. 매년 하위권에 맴돌았지만 올 시즌은 반드시 중위권 안에 들겠다는 목표로 코트 위에서 땀 흘리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기아에 또 부상 악령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주말 KT 위즈와 경기에서 오른 어깨를 맞은 신종길 선수가 어깨 골절상 진단을 받은 겁니다. 주전 외야수 신종길 선수의 개막 엔트리 합류가 불발되고 3주 후에나 복귀 시점을 점칠 수 있는 상황이라 기아는 외야진 재편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한동안 떠들썩했던 영산감 백길복원 사업이 잊혀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투자한 사업비가 수백억 원인데 배는 띄어보지도 못한 채 예산만 쏟아붓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완공된 영암호 배수관문입니다. 가장자리에 폭 14m, 높이 65m의 통선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30년 동안 막혔던 백길을 복원하겠다고 건의해 지은 시설입니다. 한강 유람선 크기엔 430톤급 배가 바다와 호수로 오갈 수 있고 연락 수로를 따라 영산강까지 백길이 이어집니다. 레저 도시와 목포와 나주 여기까지가 거의 말 배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기능이 가능. 영산강 백길 복원 사업은 그러나 지지부진한 상태. 심지어 사업을 주도했던 전라남도는 해당 실국길이 나몰라라 사업을 서로 미루고 백길 복원 계획도 전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통선문 관련해가지고 배를 갖다가 그 통해서 그 뭐야 영암호 고쳐서 뭐 간다는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500억 원이란 막대한 국비를 들여 설치한 영암호 통선문은 활용 계획이 전무하고 그런데도 영산강 곳곳에는 백길과 나루터를 복원하겠다며 예산을 계속 퍼붓는 기막힌 상황입니다. 전임 지사의 역점 사업이었던 영산강 백길 복원도 민선 6개에 와서는 잊혀진 사업으로 전락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수돗물 사태의 정상화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LH에 따르면 그동안 간이 검사에서 기준치 아래로 나오던 수돗물 탁도가 지난 20일부터 다시 높아져 기준치의 4배에 가까운 탁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상수도 관세척에 들어간 가운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 말 수질 검사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수질 검사 결과가 2주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에나 정상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혁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시의회 모 의원이 지역구 경로당 온열기 보급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고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담당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업체 선정 과정에서 A 의원이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했고 조만간 A 의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광주동부경찰서와 보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새벽 3시 30분쯤 광주시 동구 학동의 모 병원 주차장에서 48살 선모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선 씨는 성폭행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하루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것으로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이사회를 열고 상임이사의 김양래 빛고울 미래사회연구원 이사를 기획위원장에 김양현 전남대 철학과 교수를 선임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으로 투옥됐던 김양래 상임이사는 광주인권평화재단 이사를 지냈고 김양현 기획위원장은 전남대 5.18 연구소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제35주년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가 5.18 기념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행사위원회는 올해 5.18 기념행사를 민주, 참여, 평화, 통일의 기조와 함께 민주적 시민참여 형태의 민중행사로 만들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슬로건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슬로건 신청은 다음 달 4일까지 행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어제 광주전남 지역 주요 은행 창구에도 대출 희망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광주은행의 경우 주요 점포 가계대출 창구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들이 몰려 어제 하루 90여 건의 계약이 이루어져 100억 원가량의 대출이 승인됐습니다. 또 다른 시중은행 창구에도 안심대출 희망자들과 함께 대출 자격과 요건 등을 묻는 고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늘은 겨울과 봄 두 계절을 느끼실 텐데요. 아침까지는 쌀쌀한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장성이 영하 5도, 나주 영하 4도, 광주 영하 1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16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단 일교차가 20도 이상 크게 난다는 점은 염두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남 여수와 광양은 건조경보가, 또 광주를 비롯한 그 밖의 전남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그동안 몸에 쌓였던 독소 한번 빼볼까라고 계획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녹차나 매실차, 꿀차를 하루 시작 전에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하늘 드러나 있고요. 오늘 대기질 지수도 보통 단계를 유지하면서 바깥 활동하는데 무난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광주 영하 1도, 장흥 영하 4도, 여수는 5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3, 4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광주와 화순이 16도, 담양 15도, 장흥 1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 대체로 맑겠고요. 물결은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특히 주말에는 20도를 웃돌면서 야외 활동하기에도 참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